시작합니다. 첫 번째 참여자분이십니다. 태성태양 아빠님입니다. 레더 1500점 프로토스시고 레더를 좀 더 높은 1600점 테란을 좀 이렇게 이겨보고 싶다. 근데 실력이 잘 늘지 않으셔가지고 오늘 참여를 해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레더 1500대 그죠? 예, 레더 1500대 정도의 테란 실력으로 진단을 하면 되겠죠, 맞죠? 자, 가보도록 합니다. 레더의 1500대 정도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 배터를 하진 않겠죠, 그죠? 예, 배럭 더블을 하진 않겠죠, 레더 1500대가. 아닌가? 레더 여러분들 레더 1500대도 배터를 하나요? 할 줄 아나요? 레더 1500 점수 때도 못 하겠죠? 솔직히 아니겠죠? 할 줄 아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1500대에도 배터를 할 줄 압니까? 아, 할 줄은 아는데 잘 못 쓰고. 아, 자, 오늘은 오랜만에 그러면 배터를 짓고 한번 출발을 한번 해보죠. 그쵸. 예, 배터는 시도는 할 줄 알겠지만 잘 못하고, 그죠? 잘 운영을 잘 못하겠죠, 맞죠? 좀 버벅거리면서 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배터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V로 정찰 떠나주고. 자, APM은 일부러 낮춰서, 예, 참여자분의 실력과 맞춰서 갑니다. 자, 정찰이 됐네요, 일단. 자, 1500대의 눈높이로 맞춰서. 일단 사업을 돌리고 있는 모습 확인했고요. 가스통 올려주고. 벙커 하나 지어줘야겠죠. 마린도 하나 더 생산해주고. 자, 사업드라 이후에 투게이트까지 파워드라곤 준비 중이죠, 현재. 가스통에다 3마리 채취해주고. 자, 마린 한 기 더 생산. 11시 쪽으로 SCV는 빼주고요. 현재 투게이트 확인했죠. 지금, 그죠? 투게이트 확인했고. 팩토리 하나 생산. 자, 게이트 의도를 갖다가 이렇게 좀 노출시킨 거는 조금 아깝다, 그죠? 조금 아까운 부분이에요. 베럭스 4개, 마린 4개까지 생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비 하나 더. 투게이트까지 확인된 상태였고. 서플라이드 하나 더. 팩토리 하나 더 늘려줍니다. 그리고 아마나 쪽으로 정찰. 자, 아빠가 한번 잠시하다가 빼주고 있는 모습이죠. 요즘에 영어 때문에 아카데미도 빨리 짓겠다, 그죠? 베테랑들이 영호가 아카데미를 빨리 짓는 편이니까.
그리고 가스 하나 늘려주고 앞마당 체크가 정확히 안 된 모습. 시즈 모드 탱크 바로 눌러주고요. 그러면서 벙커 고쳐줍니다. 아마나 쪽으로 매력 쫓아 떠나주고 오! 터질 뻔했어요 방금. 털에 박아주고 오우! 공격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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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상당히 목표 설정 이동 명령을 내리시죠. 타이탄 공격력이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살발했습니다. 갑니다. 목표 위치는 자, 일단 베럭스로 안마당을 정찰을 했고요. 1500대 테라니면 이때 팩토리를 좀 더 늘리지 않을까요? 그죠? 서플라이 디포 좀 더 늘려주고 탱크 두 대와 팩토리 자 4개까지만 늘려주고요. 자 스캔을 한번 하려는 해서 자 리버 리버를 보자마자 바로 그죠? 예, 엠벨을 짓겠죠? 리버를 보자마자 그리고 마인업도 누를 거고 속업도 찍겠죠 그죠? 그리고 트리플 정찰도 할 거고요. 아! 잘못 찍었다. 트리플 확인 어 잘하시는데? 아 이게 레더 1500대 이게 1500점대 실력입니까 여러분들? 막말로? 우리 집 제가 좀 더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난이도를 너무 낮춘 건가요? 이거 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지금 난이도를 너무 낮췄나요 여러분들? 난이도를 너무 낮췄나? 우리 집 이거 아마 베럭스 띄워주고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목표 설정. 난이도를 좀 많이 낮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자 보통 1500대라고 치면 이런 상황일 때 한번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12 내기 붙여주고 허리 지어주고 병력 위치 확인 병력 나갑니다. 탱크 블레이즈 전진 탱크 터렛 라인 좀 더 전진시켜주고요. 서프라이즈 디퍼가 공유력도 눌러주고 조금 더 전진해줍니다.
자, 탱크라인 조금 더 전진해주고 있고, 러브라이드 추가, 벌처 추가적으로 생산해주고, 탱크 두기 좀 더 전진. 마인도 좀 박아주고. 그러면 트리플 커맨드까지. 요 정도면은 그죠 여러분들. 한 레더 1500점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나쁘지 않죠? 서프라이 디프 늘려주고, 서프라이 디프 늘려주고, 탱크 두 개씩 전진, 그리고 전진. 자, 드라곤 뒷방. 홀리 쉐, 아이, 뽕, 다이어. 일단 전진. 라인 살짝 형성해주고요. 자, 그러면서 팩토리 두 개 정도 늘려주고 스타포도 드시겠죠. 탱크 두 개 막아주고 조금 더 전진 라인 형성. 탱크 일차 먹여주고. 자, 탱크라인. 자, 혹시 아비터나 혹시 뭐 캐리어가 준비되고 있는지 정찰해줍니다. 영역. 자, 벌쳐. 렐리폰이 잡아주고. 트리플 쪽에다가. 자, LCB 활성화 좀 시켜주고요. 자, 정면 쪽 탱크 막아주고, 마인 조금 더 전진. 탱크와 멀쳐 생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사르트 퍼시리티까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쉽지 않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자리가 잡히면서 프로토스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죠? 에드원 좀 더 달아주고. 자, GG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첫 번째 참여자분이셨죠? 태성 태양 아빠님이셨습니다. APM은 거의 제가 동등하게 맞췄습니다. 그죠? 164 정도. 자, 레더 1500점 프로토스셨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차들이 안 계시네요. 그죠? 예. 바로 리플 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 운영이 안 되네요. 아이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태왕 아빠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 리폴로 한번 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일꾼 나누는 것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제 강의를 자주 보셨다면 이렇게 안 나누실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자, 제가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죠. 넥서스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요렇게 네덩어리 요렇게 네덩어리에다가 프로브를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자원 수급이 돼요. 그죠? 예.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프로브를 이제 붙여 주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파일런을 지금 짓는 상황인데 파일런이 지금 인구수가 미네랄이 100일 때 지금 프로버 나가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예. 지금 보시면 미네랄이 100일 때 아 파일런 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가서 지을 때는 방금 140대 지었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것도 강의 영상을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항상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미네랄이 한 60, 70 정도 됐을 때 프로버가 나가셔야지만 100대 정확히 딱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1500대에서 1600까지 올라가는 것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10게이트인데 그죠? 10게이트인데 미네랄이 200대가 넘는 상태에서 게이트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예,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적화가 좀 더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게이트도 150대 딱 올라가지 않았고 200이 넘어서 지금 게이트가 올라갔죠. 초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가장 초반을 최적화를 잘 시켜야지만 중반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씩 초반에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타이밍이 늦춰지고 있죠. 예, 지금도 보시면 사이버가 미네랄이 300대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런이 느렸기 때문이고요. 파일런이 느렸기 때문에 게이트가 느렸기 때문이고요. 게이트가 느렸기 때문에 사이버가 사이버네틱 스코어가 미네랄이 300대에 올라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두 번째 파일런 짓고 초반 최적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드라군과 드라군 사업. 프로토스가 테란을 상대를 할 때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성을 조금 더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 SCV가 이렇게 정찰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투게이트를 노출을 하게 돼버리면 조금 테란이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져요. 예, 일단은 미네랄 150을 갖다가 게이트 쪽에다가 뺐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병기를 풀어나가는데 심리적으로서 좀 더 테란이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드라군이 나오고 나서 SCV를 쫓아내면서 게이트를 차라리 올리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소한 심리전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만 레더 1500점에서 더 높은 1600점, 1700점 테란들을 상대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지금 정찰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죠. 자, 투게이트에서 드라곤 생산 사업 중이고 현재 투드라곤 이렇게 돼버리면 프로브가 좀 쉬게 되죠. 그죠? 예. 현재 4드라곤 멀티인데 이렇게 되면 썩 투게이트를 올린 효과가 크지 않죠. 약간 미비해지는 거죠. 그쵸, 게이트가 지금 쉬게 되기 때문에 미비해지는 겁니다. 이럴 거면은 차라리 온게이트에서 꾸준하게 4드라곤까지 찍는 것이 좋습니다. 게이트가 막혔죠. 맞죠? 프로브도 막혔고요. 예. 지금 요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원게이트 상태에서 드라곤 한 마리씩 계속 뽑으시면서 넥서스를 29대 찍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빌드였죠. 그죠? 드라곤으로 압박 그리고 로보틱스. 이 초반 빌드 최적화만 똑바로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더라도 훨씬 더 상대에게 강한 압박, 상대적으로 더욱더 부유한 상태에서 게임을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테란 입장에서는 압박이에요. 4드라곤으로 압박하면서 그죠? 시즈모드를 강요하는 거죠. 맞죠? 테란을 상대로 시즈모드를 강요를 지금 하는 거고. 자 그리고 프로브 생산이 안되고 있네요. 자 지금 드라곤이 과감하게 들어와서 그죠? 지금 탱크를 잡아주시려고 들어왔었어요. 드라곤 피해도 생각보다 많이 컸죠. 그죠? 예. 이런데 무리하게 컨트롤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앞마당에 지금 프로브를 갖다가 찍지 못해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프로브를 갖다가 찍으면서 만약에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유닛을 컨트롤을 할 것이면 할 때에는 프로브를 미리 본진과 앞마당에다가 프로브를 뭐 두세 개씩 두 마리씩 찍어주고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 들이실 필요가 있고. 자 투게이트 상태에서 트리플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셔틀 리버와 옵저버를 준비 중이시네요. 프로브가 너무 많이 쉬고 있습니다. 지금 본진의 프로브가 한 부대 가량밖에 없죠? 대략적으로 한 부대밖에 없거든요. 프로브가 너무 많이 쉬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습관이 안 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앞마당에도 프로브가 다 앞에서 한 부대가 안 됩니다. 예, 프로브를 갖다 꾸준하게 찍는 습관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습관이라는 겁니다. 트리플을 먹었지만 사실상 본진과 앞마당에 프로브를 갖다가 본진 두 부대 그리고 앞마당에 한 부대 반 정도 채워놓은 것보다 트리플을 먹는 자원이 지금 현재 크게 이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게이트 4개까지 일단 트리플을 먹는 타이밍이며 뭐 그 트리플 먹고 난 이후에 게이트를 늘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멀티를 트리플까지 드시려면 프로브가 어느정도 생산이 되어 있어야 활성화가 빨리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프로브가 안 찍히고 있죠? 이거 좀 치명적인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속도를 약간 키워보도록 하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체크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8분대에 첫 업저버가 나왔습니다. 좋지 못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8분대에 처음으로 옵저버가 나와서 현재 탱크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 탱크 숫자를 봤다라면은 그죠? 충분히 프로토스가 테란이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현재 정보가 체크가 된 상태고 나오고 있죠. 옵저버로 봤다라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될까요? 프로브는 당연히 중지고요. 그죠? 프로브 중지. 자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네요. 요런 부분들이 지금 긴장을 하신거죠. 여기 컨트롤 하신다고. 자 셔틀을 활용해서 탱크 위에다가 소모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셔틀이 격추가 되었고 자 일단 중반에 요렇게 탱크와 뻘처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셔틀 질럿과 그리고 발업 질럿이 어느정도 준비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아둔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셔틀 질럿으로 탱크를 줄이고 시간을 끌었다면 그 시간을 끈 만큼 발업 질럿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는 점 너무나 치명적인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프로토스의 화면으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호형 방송 보고 참아왔던 지갑 오랜만에 열어봅다. 신나는 리액션 기대중. 아이고 박성준님께서 트위치로 2만원 우원! 신나는 리액션 뭡니까 뭐예요? 홀리 쉣! 아
방화로 샤라 이 뽕따이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토스 태성태양 아빠님의 화면입니다. 지금 옵저버로 중요한 포인트 거점을 전혀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드라군이 뒷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막말로 잠시만요. 한 명 모가지 좀 따겠습니다. 한 명 모가지 땄습니다. 그죠? 예. 한 명 모가지 바로 따고 시작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만약에 테란이 마인을 갖다가 이런데 뭐 곳곳에 뭐 4개씩 박아놨다 치면은 이 드라곤 그냥 가다가 다 폭사합니다. 예. 이거 지금 드라곤이 시야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마인을 제가 이렇게 막에 4군데 테란이 막 박아놨다 이거 지금 가다가 다 터지는 드라곤들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정면 쪽에 압박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병력이 지금 정돈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대충 진단이 다 나왔어요. 게이트 지금 다급해지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그죠? 게이트에서 병력도 중복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고요. 맞죠? 미리 발업질럿이 완성이 안 됐고 지금 11분대가 지나가는데도 발업질럿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라는 것은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실력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비터를 빨리 가라는 빨리 간다고 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진단이 다 나왔거든요. 대충 예, 어떻게 하시면 좀 더 높은 테란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진단이 일단은 나와집니다. 나와졌어요. 사실상 지금 게임은 기울었거든요. 이미 게임은 기울었고 사실 이후부터는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 오케이, 진단 완료. 태양 아빠 님이셨는데요. 테란전 개선할 점 세 가지 액션 세 가지 핵심. 첫 번째, 제가 지금 이거 세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 핵심적인 세 가지만 고치시더라도 레더 1600점은 아마 하루만 해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예, 농담 아니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브 뽑는 습관 프로브 뽑는 습관 들이기 최소 5분 때까지는 안 쉬고 뽑기 5분 때까지는 초반 5분 때에 프로브가 쉬게 되면 그게 중반에 힘이 약해지게 되는 운영적으로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반에 프로브를 안 쉬고 많이 뽑아 놓으실수록 중반에 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컨트롤도 마찬가지고.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로브 뽑는 습관 들이기.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프로브가 뽑는 습관이 잘 안 들어진다 할 경우에 요거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건데 잘 안 된다 싶을 땐 두 마리씩 지금 현재 실력을 제가 봤을 때 조금 잘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딱딱딱 찍는 게 잘 안 되시면 두 마리 정도씩 찍어 놔도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원을 갖다가 지금 되게 최적화로 빠당빠당하게 지금 찍으면서 운영이 될 정도의 실력은 아니시기 때문에 약간 좀 나는 프로브가 좀 잘 안 생산이 잘 안 된다 하실 때에는 두 마리씩 예약을 하셔도 크게 지금 점수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더 도움이 되면 됐지 그 예약을 해놓는 50이 빠진다고 해서 게임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좀 더 좋지 않게끔 만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드 오더 최적화 필요.
빌드 오더가 지금 최적화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빌드를 방금 하시는 걸 좀 봤는데 뭐 레더 1500대에서는 서로 뭐 이기고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빌드겠지만 조금 더 높은 수준 레더 한 1600-1700점 테란과 상대를 하시려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조금 더 최적화된 빌드 오더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유튜브에 제 테란전 강의 영상을 제가 볼 때 거의 안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빌드 구사를 하시는 거 보면 일단은 제 유튜브 강의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원게이트 사업들아 원게이트 사업 삼드라 멀티 그리고 이거 제가 로봇 3깃 원게이트 좀 줄여가지고 원게이트 사업 삼드라 29 멀티 그 다음에 로버 3게이트 운영 이렇게 일단 요런 빌드로 한번 출발을 해보세요. 에, 원게이트 사업 삼드라 29 멀티 로버 3게이트인데 아주 디테일한 인구수 몇몇에 딱 지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가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 카테고리 테란전 보시면은 디테일하게 쭉쭉쭉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되어 있을 거예요. 요렇게 일단 출발을 한번 해보시고요. 투게이트보다는. 그죠? 예. 일단은 좋은 빌드 하나를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일단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재 테란 상대로 마무리를 갖다가 하는 초중반보다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 정도 단계는 아니에요. 예, 초중반을 갖다가 좀 더 집중해서 핵심적으로 여러분 진단을 하고 좀 더 그쪽에 중심을 두는 게 맞거든요. 지금 현재 테란을 마무리하는 스킬 뭐 아비토로 리콜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거나 또는 뭐 캐리어를 띄워가지고 뭐 마무리를 하는 이런 것보다는 초중반이 지금 더 중요한 상태입니다. 예, 초중반이 지금 많이 좀 약하거든요. 예. 간단한 마인드가 필요한 상태죠, 지금 현재. 옵저버. 옵저버. 옵저버 활용법과 그에 맞는 대응. 옵저버 활용과 정찰 후 대응 개념 옵저버 위치 정찰 후 대응 개념 필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옵저버 위치 가장 중요한 거 팩토리 숫자 파악 그렇죠? 팩토리 숫자 파악이 일단 필요하죠. 그래야지 병력이 어느 정도 나올지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팩토리 위에 옵 그 다음에 테란 정면 진출로 옵저버 하나 그쵸? 그 다음에 멀티 또는 아모리 체크 요렇게 트리플 또는 아모리 체크 그죠? 팩토리 위에 하나 정면 진출로 쪽에 하나 그 다음에 트리플 또는 아머리를 체크를 갖다가 옵저버 한 마리는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게이트 지금 테란보다 게이트는 최소 두 개 더 확보 그죠? 테란보다 게이트는 최소 두 개 더 확보. 예를 들어서
테란이 현재 2팩이야. 앞마당을 먹고 2팩이야. 2팩에서 비행을 생산하고 있어. 그러면은 4개는 맞춰줘야 돼요. 4개. 4개를 맞춰주면 되고 트리플을 먹고 나서 2개를 맞춰도 되는 거고 예, 트리플을 안 맞춘 상태에서 안 맞춘 상태에서 게이트를 2개를 더 추가한 다음에 트리플을 찍어도 됩니다. 그거는 뭐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되고 요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리 지금 발업이 워낙에 느린데 원래는 뭐 5개 이후부터 아동을 지어도 되지만 이상부터는 오자마자 바로 아둔 건설 요렇게 자 너무 많이 이렇게 해도 알기가 힘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프로브 뽑는 습관들에게 최소 5분 때까지는 안 쉬고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안 된다 싶을 때에는 프로브 앞마당과 앞마당과 본진에 두 마리씩 예약 생산해주면서 그렇게 활성화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드 오더가 최적화가 좀 필요합니다. 최적화가 필요하고 원게이 4업드라 3드라 29 멀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와 3게이트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일단 초반 그 빌드 개념입니다. 안정적인 제일 안정적인 빌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옵저버 위치 정찰 후 대응 개념 필요. 예, 팩토리 위에 옵저버, 팩토리 숫자 파악과 그리고 정면 진출로 쪽에 탱크와 뻘처 비중을 보는 거예요.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예, 뻘처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드라곤이 좀 약간 뻘처가 나올 수 있는 이동 경로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다가 좀 배치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트리플, 테란이 트리플을 먹는지 또는 아머리를 올려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오는지 요거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란보다 게이트는 최소 두 개 더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테란이 팩토리가 두 개다 그러면 나는 네 개 상대가 테란이 팩토리가 세 개다 그러면 나는 다섯 개 상대가 팩토리가 네 개다 그럼 나는 여섯 개 최소한 맞춰주라는 겁니다. 테란이 팩토리가 6팩토리다 그러면 나는 최소 8게이트는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최소 예 그렇죠 그런 생각 그 다음에 팩토리가 네 개가 딱 보인다 그죠 팩토리 세 개까지는 괜찮아 팩토리 3개까지는 셔틀 질럿과 드라곤룸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팩토리 4개가 딱 이제 올라가는 게 보여진다. 그때 아둔 건설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건설하시고 바로 찍으시면 돼요. 일단 요렇게 3가지 부분만 일단은 집중적으로 연습하셔도 1600, 1700 정도 테라는 제가 볼 때는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지금 진단을 내려봤을 때 실력을 쭉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정도 실력이라면 그죠? 예. 전체 한 전체 한 7주? 예. 아, 전체 한 6주 정도? 예. 전체 한 6주고 이번은 한 이틀. 이틀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이번 한 이틀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잠시 빵디의 주사 주사 한 방 맞으면 예 그죠 예 빵대 주사 한 방 맞고 그 다음에 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전치 6주고 이번 이틀 정도에 그 다음에 빵대 주사 한 대 맞고 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이 정도면은 뭐 예? 발전 여지가 충분한 거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라고도 하시네요 예 레더는 하신 적이 없으시고 이번에 퇴원을 한번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참고를 재참가를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공방 승률은 40% 정도라고 하십니다. 좀 난이도를 약간 또 그렇죠 좀 맞춰야겠죠 아시 그죠? 예. 공방 테란 정도로 난이도를 또 낮춰야겠네요 그죠? 자 오늘 두 번째 참여자분. 지난주에도 한번 참여하신 적이 있는 슬라바님이십니다. 퇴원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 참가를 하셨어요. 제 테란을 원하셨고요. 맵은 투원입니다. 자, 서플라이 디폴 지어주고 에?
예? 뭐냐? 잡고 있습니다. 약간 예 약간 관심이 약간 좀 필요하신 그렇죠 예 참여자 분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죠 자 자 11배럭과 11가스 이번에 무난하게 FD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SCB 준비 완료. FD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리 간지납니까? 예.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연습을 되게 빡세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스진남 진단 받으신 이후에 말이죠. 100% 올라갔고요. 마린 생산. 자, 요거 타이밍에 정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마린 하나 더 생산해주고 FD를 준비해줍니다 서플 하나 더 지어주고 바로 이동 눌러줍니다. 마린도 한 개 더 찍어주고요. 11시로 정찰. 무빙 쭉 타서 땅땅땅 땅기다 땅다라다라 땅기다 콩다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공방 테란 분들도 그죠? 예. 왜냐 프로브를 여기서 봤으니까 그죠? 예. 마인업 찍어주고 느낌 아닐까? 자, 11시. 오우, 쉣. 오우, 쉣. 자, ACB를 끊어주는 컨트롤 상당히 좋았습니다. 6마리 완성.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준비 완료다. 자, 마당 쪽으로 목표 위치는 이동 목표 위치는 벌쳐 나가고 있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준비 완료. 많이 하나 봐가지고 갑니다. 커맨드 꽂아주고. 마인 박아줍니다. 다시 한번 마인 박아주고 서플라이 디보 아빠 계속 들어갑니다. 자 마인 박아주고요. 어어어어 탱크 컨트롤 하지 않겠습니다. 엄마야. 말씀하시죠. 에이구. 없습니다. 아, 연습을 지금 많이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아이 참.
6마린 FD의 게임이 거의 터져버렸네. 이거 막아주고요. 게임 터졌는데요 지금 이미. 일단 지금 FD를 자 나야 허허 있어 메이야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앞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니다. 목표 위치는 자 일단 지금 대각선이라서 FD를 당연히 막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진군을 했는데 예, 대각선에서 지금 FD의 대응이 지금 거의 좋지 않게 이루어지면서 예, 그죠? 상당히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방황 자체가. 그죠? 지금 일주일간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스캔 한번 뿌려봐야겠죠. 안 맞은 건 확인을 했고 3개 드로버. 지금 너무 초반에 게임 좀 많이 터졌는데요. 정면 쪽에 많이 없습니다. 자 트리플 쪽에 하나 박아주고요. 업그레이드 완료. 말씀하시죠, 대장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벌처 생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이미 이거 게임이 터졌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 난이도 조절이 실패인거야 아니면은 FD를 대각 FD를 막지 못했던 컨트롤의 미스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되냐 이거를. 아 당황스럽네. 일단 통통 보러 갑니다. 어? 목표 위치는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시면 또 괜찮은데? 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보면 또 중반은 괜찮아. 초반에 컨트롤이 그럼 좀 약하신 건가? 초반 컨트롤이 좀 약하신 건가 그러면? 희한하네. 진짜 이상하게 편안하네. 자, 먼저 뒷방으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이상하게 편안하네. 자 드라곤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자 보자 지마
왜? 아! 아! 우리 죄. 자, 다시 나눠 들려주고. 저번에 또 갑니다. 통통보러 갑니다. 통통보 존나 세네. 뭐냐 이거 실화냐? 아니 통통보가 왜 이렇게 센 거야? 통통보러 가는데 업그레이드도 안 됐는데 말이 돼 이게? 고객님께서 한 개 평가 감사합니다. 해가 뭐 우리 죄. 아 왜 이렇게 세냐? 해가 갑니다. 다시 한번 넣었다. 예, 대장님. 영역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입구 서플로 막아주고 요. 목표 설정.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준비 끝났습니다. 자, 마인망의 코드로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순의 내통님께서 100개 통꿈뱅가 감사드립니다. 야? 통꿈뱅가 감사드립니다. 라이다! 감사합니다. 자, 탱크 생산. 그리고 볼처까지. 자, 드랍 12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죠? 드랍 10. 자, 추가적으로. 자, 뻘처 뒷방에 대한 대응.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뻘처 대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중반에. 한번 찔러보죠. 자, 이코 쪽. 뚫리나요? 뚫리나요? 아이. 자, 드라운 반응 속도 체크. 자, 좋아요. 잘 막았어요. 자, 스캔으로 아비트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요. 게이트 현재 7게이트. 자, 프로부스자 체크. 적당히 올라가 있네요. 프로부스자 체크. 적당히. 약간 듬성거리죠. 최적화가 조금 덜 됐고요. 트리플 타이밍. 시즈 모드. 자, 어쨌든 계속 돌아갑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리시죠. 드라시만의 생각을 해주고. 자, SB M 신공. 애쉽이 졸라 세죠? 애쉽이 사실상 공격 유닛이에요. 서프라이즈 한번 눌러주고. 올라가서 탱크 커맨드 하나 빠개는 판단 좋았구요. 자, 그러나 병력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자, 드랍십 방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지어주고. 자, 동시 컨트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 그죠?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지. 센터 쪽에다가 마인도 매설해주고. 말씀하시죠, 대장님. 계획 있으십니까? 자, 정면 쪽과 동시에 양방 컨트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쪽으로는 들어갔고요, 본지 쪽으로. 그리고 트리플 쪽으로도. 자, 드랍십이 양방으로 떨어집니다. 자, 본진 쪽 컨트롤만 신경쓰고 지금 여기를 못 막겠죠. 그렇죠. 자, 일단 동시 컨트롤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이 이번 견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노출이 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정면을 막다가 지금 트리플 쪽을 아무것도 맞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SCB 보내주시고요. 셔틀 하나, 서플라이 디포 하나 더. 배수도 하나 늘려주고. 아, 아하. 자, 다시 한 번 더. 랍십 살벌하네요, 들이. 목표 위치는 안전대 채우세요. 드랍시 한번 갔고요. 목표 위치는 앞마당 쪽에도 드랍시 한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덜덜. 초반 FD에 피해가 너무 크셨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정면 쪽 들어가면서 이번엔 3중 컨트롤입니다. 3중 앞마당이 떨어졌죠. 이번엔 3중 컨트롤이에요. 정면 쪽에 컨트롤해주면서 여기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떨어집니다. 여기 3중 컨트롤. 자, 이번에는 양쪽에서 다 컨트롤 막아주고 있죠. 자, 그러나 피해가 심각한 모습이고요. 다크를 활용해서 방어해주는 모습.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 갑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목표 설정. 목표 완성했습니다. 목표 설정. 화면 이동. 초반부터 너무 게임이 터져가지고 사실 이거 뭐 진단 들어가더라도 썩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겁니다. 맞죠? 예.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주십시오. 갑니다. 썩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초반 이게 FDA 게임이 거의 터졌단 말이죠. 아비타가 일단 뜨긴 떴네요. 사실상 풍둥보의 위력으로 들어갑니다. 풍둥보 막기 힘들죠. 자, 슬라바님께서 지난주에 전치 19주가 나오셨다라고 하셔가지고 일주일간 연습을 기가 막히게 오늘 하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기대치에 맞지 않는 모습, 아쉬운 모습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좀 게임이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리플로 진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말이죠. 자, 슬라바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느냐. 자, 슬라바님은 잘 보세요. 지난주에 스진함을 참여하셨고 지금 개선된 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는 경기력이었습니다. 본인이 좀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일주일간 연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연습을 하셨는지 도무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죠? 자, 지금 초반에 APM이 400까지 올라가는데요. 예, 제가 초반부터 이렇게 불필요한 잡손질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죠? 예, 쓸데없이 초반부터 300대 후반까지 APM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초반까지는 뭐 나쁘지 않고요. 파일런 타임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문제였는지,
어디가 문제였기 때문에 게임이 이렇게 터졌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죠. 뜬금포로 게임 잘하고 있다가 뜬금포로 지지를 치면서 마치 관심이 필요한 사람 마냥, 그죠? 예, 저 채팅부터가 게임을 갖다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서지 못하고, 그죠? 예,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시면 저 채팅을 치고 나서 가스통을 지우려고 프로브가 두 마리가 나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까지 하게 되죠. 조금 방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방만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13 사이버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인구수를 보면 12 사이버가 올라갑니다. 프로브 한 마리는 생산이 안 된 거죠, 그죠? 예, 자원 최적화가 또 안 됐다는 겁니다. 경기력이 썩 좋지가 않네요. 12대 사이버가 올라가는 것은 15년 전에 본 이후에 최초인 것 같습니다. 자, 12 사이버로 출발하고 있는 슬라바님. 지난주에 전치 19주를 당하고 나서 일주일간 연습을 해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프로브가 이렇게 막히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 그때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보시면 프로브가 한 번씩 쉬게 되고, 자, 그죠? 자, 드라곤을 타이트하게 찍어준 건 좋았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프로브가 왜 쉽니까? 프로브가 쉬면 안 됩니다. 파일런을 찍고 프로브가 나온 뒤에 찍는 것이 아니라 프로브가 나오기 직전에 찍어야 됩니다. 예, 직전에 찍어놔야 돼요. 쉬면 안 됩니다. 이거 사소한 문제지만 상당히 큽니다. 중반으로 가면서 커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습관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은 좋네요. 이런 식으로 현재 2드라곤까지 이때까지만, 잠시만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자, 27렉이네요. 프로브 최적화가 조금 덜 됐다는 겁니다. 보통은 29렉에 찍혀지는데 27렉이죠. 약간의 최적화가 문제가 좀 있었다. 지금 게이트를 한 번도 안 쉬고 드라곤은 찍었기 때문에 대각선에서 이 6마린 FD를 막지 못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 상황인데 막지 못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지. 로보틱스까지 올라갔고요. 자, 문제 화면 한번 보시죠. 자, 3드라군이 제대로 컨트롤도 못한 상태에서 실드만 깎인 것도 아니고 실드와 함께 본 에너지까지 노란피까지 깎아버리면 이 6마린 FD를 막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죠. 맞습니까? 맞나요? 아! 아, 갑자기 이렇게 피곤해지냐? 아, 갑자기 되게 피곤해지네. 이때 게임 끝난 거죠, 그죠? 게임 터졌죠. FD를 막을 때는 제가 가급적이면 3드라곤으로 컨트롤러 감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4드라곤 때 확실히 모아가지고 컨트롤러 제가 하라고 강의 시간 때 수십 차례, 아니 어쩌면 수백 번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3드라곤으로 에너지 다 깎이고 나서 4드라곤으로 뭉치니까 세핑 3드라곤보다도 오히려 약한 4드라곤이 된거죠. 홀리쥬엣, 여기서 사실상 게임 터졌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후에는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후반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후반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에. 사실은 이미 진단 끝난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제가 지금 너무 쉽게 끝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지금 게임을 갖다 좀 이렇게 좀 약간 배려를 해서 길게 간 건 맞지만 후반이 중요한 상태가 아니고 그야말로 초중반
초중반에 대한 어떤 빌드 오더와 어떤 컨트롤에 대한 개념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다. 본진 게이트 4게이트 좀 더 빠르게 돌립니다. 의미 있는 부분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옵저버 위치 일단 아둔 발 엎질러서 상당히 빠르고 아비터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은 인상적이고요. 셔틀과 옵저버를 대동한 요런 병력 소모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자, 뻘쳐 뒷방을 막으려다가 프로브가 지금 폭살하는 모습. 자, 좋지가 않았고. 사실 지금 개선할 점이라고 봤을 때는 초반 부분. 초반이 지금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죠. 중반은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중반은 초반보다 더 좋아. 오히려 초반이 안 좋아. 초반 빌드 오더랑 초반 컨트롤 오히려 중반은 더 괜찮습니다. 초반보다 중반이 더 괜찮아 지금 보면. 셔틀 활용하는 측면이라든지 생산을 생산력이라든지 중반이 오히려 괜찮네요 초반보다. 교수님 화이팅. 벌써 피곤하시면 안 됩니다. 키읔. 아야이싸 예. 새우 파파님께서 교수님 화이팅. 벌써 피곤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반응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오바바님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히려 중반은 괜찮아요. 예, 오히려 중반이 괜찮고 초반이 안 좋네. 이 슬라바님이 초반 그리고 드랍 10에 지금 대응을 좀 하지 못하고. 성지오바바님 200개 감사합니다. 파이팅. 오케이. 대충 진단 끝났습니다. 두 번째 참여자 분이셨습니다. 슬라바 님이셨는데 지금 그죠. 초반부터 쓰잘데기 없는 잡손 놀림으로 APM을 초반부터 400까지 이렇게 올려 주는 모습. 초반에 힘을 좀 많이 빼다가 정작 중요할 때 프로브를 갖다가 두 마리를 갖다가 가스통에 지으러 간다든지. 그죠? 예. 그리고 초반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15년 전에 한번 보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12 사이버 예, 요런 실수를 한다든지, 요거는 상당히 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약간 좀, 주의가 좀 산만하다. 아,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주의가 약간 산만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진단하는 과정 속에서, 예, 의사가 이렇게 또 청진기를 갖다가 가슴팍에다가 꽂아놓고 이렇게, 소리를 뜨끔, 듣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의사가 당황하는 거죠. 그죠? 예, 지지를 친다거나, 그죠? 예, 상당히 좀, 참 그죠? 예,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테란전 개선할 점 세 가지 핵심. 지금 현재 슬라바님 같은 경우는 중반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후반도 당연히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중후반을 건드릴 상태가 아니고 초반을 건드려야 돼요. 예. 제가 솔직히 지금 슬라바님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강의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놨는데 똑같이 따라하기만 하더라도 진짜 뭐 레더한 1600, 1700점은 그냥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인구수 딱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렇게 빌드오드를 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면 스진남 참가자분들 참가하시는 분들 빌드를 보다 보면 아니 내 영상들을 한 번도 안 보셨나? 강의 영상들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방금도 마찬가지고. 예.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주의가 산만하다. 집중력. 지금 현재 약간
지금 주위가 약간 산만해요. 게임하는 걸 보면 집중력을 약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냐면 주위가 좀 산만하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필요로 할 때 그냥 그 집중력 있는 컨트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방금 보시면 3드라곤 상태에서 FT랑 마주칠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은 3드라곤에 집중력이 쏟아져 있어야 돼요. 그 드라곤 3드라곤의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내 앞마당까지 밀릴 수가 있고 또는 그 컨트롤에 따라서 센터 중간에서 FD 병력을 갖다가 더 이상 진군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3드라곤으로서 FD 병력과 마주치는 쳤는데 실드가 두 개가 다 벗겨지고 두 개의 드라곤이 본피까지 노란피가 될 때까지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다. 예? 그죠? 예. 이거를 갖다가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이 주위가 산만한 걸 어떻게 고칩니까? 사실 사람 자체가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 사실 그래요. EX 주위가 산만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반 빌드 확실히 구사할 필요. 예를 들어서 10K 11가스 13사이버 15파일런 그 다음에 23파일런 그 다음에 29넥 요렇게까지만 제가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영상 때 제가 강의한 거 봐보면은 인구수 딱딱딱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이때 이거 지우시고 이때 이거 지우시고 인구수 몇 대 지우시고 이거 딱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뜬금포로 12사이버가 올라가질 않나, 예? 27의 넥서스가 올라가질 않나, 예? 이래버리면 골 때립니다, 예? 저도 강의하는 입장에서 골 때립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피곤해요. 저도 피곤해집니다. 저도 농담 아니고. 예, 그리고 제가 그 이것도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예. 자, 일단 두 번째, 그죠? 예, 초반 빌드를 확실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예? 괜히 저런 최적화 빌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두 번째, 초반 FD 대응 컨트롤 키울 필요. 초반 FD에 대한 이거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이죠. 6마린 원탱크 원벌처 테란이 압박 오면서 멀티를 먹는 테란 입장에서는 이 병력이 막히더라도 마인으로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멀티를 먹게 되는 운영형 초반 압박인데 이 그냥 단순히 압박과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살짝의 어떤 푸시에 앞마당까지 이렇게 깨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좋지 못한 거예요. 예. 컨트롤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예. 3드라. 3드라 상태. 3드라를 1열. 1열로. 그죠? 드라곤이 동시에 때릴 수 있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동시에 드라곤이 상대 병력들을 때릴 수 있는 위치에다가 1열로 세워두고 그 상태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세로로 제일 앞선에 있는 드라곤은 때리고 뒤쪽에 있는 드라곤들은 때리지 못하는 그런 배치를 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때려버리게 되면 나는 드라곤이 한 마리가 드라곤이 공을 던지는데 테라는 마린이랑 탱크랑 벌처가 동시에 그 튀어나온 드라곤 한 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7로 싸우는 거야. 1대7로. 예,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예? 1대7로 싸우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방금 실드 다 벗겨졌죠. 그죠? 예. 3드로를 1열로 한번 간보기. 컨트롤 간보기. 간을 한번 봐. 간을 한번 띡 보는데 상대가 생각보다 나보다 컨트롤 잘해. 뭔가 위압감이 느껴져. 이대로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딱 보고 간본 다음에 나보다 잘한다 싶을 땐 바로 뒤로 빼서 4드라
사드라를 일렬로 해서 컨트롤 해주기. 요거 상당히 단순한 부분인데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사실 단순한 부분인데 기본이 지금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3드라 1열로 컨트롤 한번 간봐. 홀드컨 해가지고 마린 한번 때려봐. 그리고 튀어나오는 뻘쳐든지 탱크든지 한번씩 때려봐요. 그러면은 상대 테란이 뻘쳐를 빼는 움직임이라든지 탱크를 빼는 움직임이라든지 마린을 갖다 다시 정돈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움직임을 딱 보면은 아 얘가 지금 긴장을 했구나. 얘가 지금 움츠러들었구나. 또는 컨트롤 좀 잘하는데 싶을 때에는 바로 빼야 돼. 3드라곤 더 이상 컨트롤하지 말고 바로 빼서 네 번째 드라곤 나왔을 때 그거를 다시 일렬로 만들어서 다시 그때 싸워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수월하게 FD 병력 밀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요게 지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오히려 중반에 뭐 드라곤과 셔틀 질럿을 활용한 그런 교전은 오히려 더 괜찮았어. 초반보다 더 괜찮았고. 사실 뭐 그래요. 지금 현재 실력 상을 봤을 때 다른 것보다 이 1번 2번이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1번 2번이 가장 중요한 건 맞고 사실상 드랍십을 뭐 방어하고 여기까지 제가 그때 말씀드리게 되면 머리 빠개집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생산을 하는데 따른 생산 알고리즘 정립 필요. 생산을 하는데 어떤 알고리즘이 약간 정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중반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자면 생산 알고리즘이 어떤 정립이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중구난방이야. 어떨 때는 어떨 때는 프로브를 갖다가 프로브가 나오고 나서 찍고 어떨 때는 또 프로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찍어놓고 이게 지금 그때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약간 그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약간 자유분방한 보통 기질을 가진 분들이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가 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군데군데 어떨 때는 프로브 찍었다가 어떨 때는 아 그래 지금은 이제 파일런 찍어야지 하고 찍는 거랑 또 어떨 때는 아 지금 프로브 찍어야지 이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약간 이렇게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야 돼. 이 정도 시점이 됐으면 프로브가 나올 시점이고 이 정도 시점이 됐으면 게이트가 나올 시점이고 이 정도 시점이 됐으면 파일런을 지어야 될 시점이고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아가줘야 돼요. 이게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브 생산 시점 게이트 생산과 유닉 생산 시점에 딱딱 맞춰서 미리 뽑아주는 습관 필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로브 생산과 유닉 생산 시점에 딱딱 맞춰가지고 미리 뽑아주는 습관. 지금 중간에 보시면은 프로브를 미리 뽑았다가 미리 뽑아줄 때도 있었고 한 번씩은 또 프로브 뽑지 않고 있다가 멍 때리다가 갑자기 짓고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기본기거든요. 예, 프로게이머들 게임 보시면은 그런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슬라바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슬라바님께서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 전치 19주가 나오셨다라고 하셨고 했는데 오늘 뭐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자 진단을 내려본 결과 전치 18주입니다. 예, 크게 별반 다르진 않아요. 일단 초반 부분이 너무나 어설프고 지금 빈약하기 때문에 전치 18주고요. 일단은 이번은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은 한 2주 정도가 필요하고 일단 뭐 간단한 수술
간단한 어떤 수술은 좀 필요하지 않나. 약간 지금 주위가 지금 상당히 산만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상태면은 초반에 좀 제대로 한번 또 수술을 좀 들어가야지만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은, 그죠? 예. 일단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치료만으로는 될 건 아니고 좀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슬라바님. 예. 전치 18주에 이번 2주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